몸을 느낄 수 있었던 KB 한화은행의 경기력이었습니다. 오늘 MVP는 트리플 더블을 작성한 김한별 선수인데 개인 이제 본인 최초의 트리플 더블입니다. 가로채기를 두 자릿수 가로채기를 만들어냈는데 야, 김한별 선수의 이 대기록 트리플 더블이 참 한 해 한두 번 정도밖에 만들어지지 않는 기록인데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스틸 가로채기로 만들어지는 기록이 정말 몇 명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진기한 트리플 더블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한별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양 아나운서 만나주시죠. 네, 김한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김한별 선수의 트리플 더블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참 선수 생활 전체를 놓고 봐도 의미 있는 기록인 것 같은데요. 또 트리플 더블을 한 소감부터 들어보고 싶습니다. This was very much reminding I can't hear you. This was very much remindable. I'm just trying to play hard. My teammates deflected a lot of balls, so I picked it up, and that counts as a steal. I was trying to rebound for my teammates because they were shooting. I wanted them to shoot, relax, and then the rebounds, I got a couple layups for points. 리바운드 이제 팀메이트들이 좀 놓친 공들을 뭐 주면서 드립 이게 스틸로 카운트가 돼서 좀 스틸을 많이 올렸었던 것 같고 또 팀 리바운드를 많이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또 김한별 선수 좀 스틸로 이렇게 트리플 더블을 이룬 건 국내 선수 최초 기록이거든요. 또 김한별 선수가 좀 스틸을 할 때 어떤 점에 가장 신경 쓰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I wasn't thinking about it. I was just trying to play defense hard and luckily it came out like this. 디펜스를 조금 더 강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거의 결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스틸 최강자였던 이미성 코치에게 좀 전달받은 팁도 있는지 궁금해요. Tip from Sunny. I mean, Sunny always tells you to pressure hard and use your wingspan. I mean, she gives a couple of tips, but you know, like I said, a lot of it was my teammates tipping the ball and I just grabbed it. 이제 팀메이트들이 많이 볼을 팁해온 걸 이제 잡으면서 팀 스틸을 했는데 이제 이미성 코치님께서는 주로 이제 팔이 긴 것을 많이 유용하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 김한별 선수 고질적인 무릎 부상으로 좀 많이 고생을 했어요. 하지만 또 올 시즌은 이렇게 잘 버텨주면서 공수의 또 중심으로서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좀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What is the difference to feel like? I mean, today was a big game. Like, if we lose this game, it'll probably be tied for like third and fourth place. So this is a big game to give us some space for playoffs. 네, 플레이오프를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게임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현재 몸 상태는 어느 정도 좀 회복세를 보이는지 아니면 좀 계속 참아가면서 경기를 뛰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I mean, when you get over 30, it's just day by day. So I'm just going day by day. 이제 30, 30대가 되면 이제 하루하루 다르기 때문에 네, 하루하루 다른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전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잘 관리해서 또 삼성생명의 공수의 중심으로서의 좋은 활약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한별 선수 만나봤습니다. 아, 네.